237쪽 7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여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뭐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상식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취득했다. 할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손자가 취득했다. 아버지의 집을 자식이 취득했다. 그럼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하겠습니까? 남편 소유의 집을 부인이 취득할 때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을 받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법은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직계, 존속과 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를 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직계 존비속이 누구죠? 직계 존비속 누굽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직계 존비속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어리고 이런 분들이 직계 존비속이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나오죠. 본인이 있고 본인의 부모 그리고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그 위에 누구죠? 고조부 위에 누굽니까? 고조부 위에 누구죠? 조상, 현조부랍니다. 현조부. 그 밑에 똑같아. 그 밑에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 그 밑에 현손자, 현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직계입니다. 요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바로 직계입니다. 요게 직계예요. 요게 아니면 나머지는 반계입니다. 반계. 직계는 직계인데 봐.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은 직계로 속하여 있는데 나보다 위에 있잖아. 존귀할 존자를 씁니다. 그래서 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속하여 직계로 속하여 있는데 밑에 있다고 비천할 빗자를 써서 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촌수 쓸 때도 그래. 촌수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촌수 따질 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이죠. 일촌. 그럼 부모가 딱 있으면 여기에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 자매가 몇 촌입니까? 2촌입니다. 그렇죠? 1촌, 2촌 반드시 위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럼 1촌, 2촌 할아버지와 나는 2촌입니다. 딱 촌수는 2촌입니다. 2촌 이게 3촌 여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모 이러면 3촌입니다. 요 밑에 자녀 4촌입니다. 4촌 이를 여기는 형제 이런 말하고 여기는 종형제. 종형제가 사촌입니다. 종형제 이런 말 씁니까? 예? 안 씁니까? 희한하네. 왜 안 쓸까? 아니 종형제인데 고모 집에 애가 되면 고종형제가 되고 어머니 쪽으로 가서 되면 이종형제가 되고 이게 종형제인데 쓰잖아, 그렇죠? 고종이다, 이종이다 하잖아. 그게 종형제입니다. 걔가 나온 사촌이거든. 여기에 삼촌. 나온 김에 합시다. 삼촌은 백중숙계라 합니다. 백중숙계. 백중숙계의 순서로 합니다. 제일 큰 아버지는 백부라고 부릅니다. 백부. 두 번째는 중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숙부라고 부릅니다. 넷째 이하는 통창, 몽지 다 계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백중숙계의 순서로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국에 관한 고사든지 여러 가지 읽다 보면은 뭐 백시가, 계시가 이런 이야기 종종 나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거 참 많이 쓰는데 우리 잘 모르고 지나가지. 수양산에서 고사대 캐묻고 살았다는 백이숙제 있죠? 백이숙제, 백이는 맞입니다. 숙제는 셋째입니다. 공자를 우리가 중리라, 중리하거든. 공자가 두째거든. 중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백중숙계 이 순서로 합니다. 여기 이제 삼촌 나고 사촌입니다. 1촌, 2촌, 증조부터 가면 삼촌, 그리고 이게 사촌, 여기 5촌. 5촌 당숙, 당숙부. 그렇죠? 이래 말하죠. 당숙부, 당숙목. 여기 6촌. 6촌 오면 제종형제, 제종형제. 여기 6촌입니다. 그럼 이제 1촌, 2촌, 3촌, 4촌. 고조 할아버지하고 나오는 4촌간입니다. 촌수로는 4촌간입니다. 그래, 함부로 뭐 집에 4촌 놀러 왔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4촌은 고조 할아버지 나오고 4촌이야. 아, 우리 삼촌이, 삼촌은 증조부도 나오고 삼촌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호칭을 말하지 않고 삼촌이다, 사촌이다 이런 말하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얘가 3종 형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민법상 친족입니다. 민법상 친족은 아버지 쪽으로 8촌, 어머니 쪽으로 8촌. 그까지가 친족입니다. 배우자는 나하고 친족입니까? 배우자는 친족입니까? 아니죠?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법은 배우자도 친족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아버지 쪽으로 8촌, 어머니 쪽으로 8촌, 그리고 배우자의 4촌. 배우자의 사촌까지가 나하고 친족입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요 배우자의 사촌까지는 나하고 친족입니다. 그리고 사촌의 배우자까지도 친족입니다. 요 사촌 있죠? 요 사촌 형제가 혼인했다. 요 배우자도 나하고 친족입니다. 하지만 오촌의 당숙, 당숙의 당숙모님은 제하고 친족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은 사촌까지입니다. 그 배우자의 사촌, 사촌의 배우자, 그까지가 민법상 친족입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얘기 종종 할 겁니다. 이런 게 나와야만 뒤에 가서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 친족 이런 얘기 할 때 어디까지가 친족적 개념인지 그걸 좀 이해해야 양도소득세할 때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본 거고. 그럼 나는 혼인했다, 배우자. 혼인했는데 배우자의 언니도 혼인했잖아. 그럼 나하고 뭐가 됩니까? 남편이 동서. 그렇죠? 동서. 네 배는 같죠? 한결은 같잖아. 한결 같은 거 뭡니까? 손 씁니다. 손. 손을 써요. 손 위 동서, 손 아래 동서, 손은 네 배이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애들. 네 배는 틀리잖아. 저. 손수가 떨어지잖아. 밑에. 그럼 얘는 뭐합니까? 얘는 발 써야 돼. 발. 네, 발 아래에 있습니다. 조카. 이걸 한글로 적으면 이래 적습니다. 조카. 조카라는 건 바로 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카입니다. 어쨌든 직계 존비속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다만 공매 등으로 취득하거나 파산 승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권리의 행사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대가지급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거나 이럴 때는 비록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거라 하더라도 이를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의 용이 다음 유상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등등등 이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가끔씩 출제하게 됩니다. 납세문제 여러분 보실 때 납세문제에서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1번, 2번, 5번, 7번, 8번, 1, 2, 그리고 5번, 7, 8번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뒷장 넘겨보니까 취득시기 나옵니다. 238쪽 취득시기. 취득시기는 납세의무 승립시기, 취득세 승립시기입니다. 취득하는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취득세는 취득일. 취득일부터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요 기간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렇다면은 언제가 60일 되는 날짜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취득일이 언제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60일이 언제인가를 알 수 있고 요 기간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취득 시기 얘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시험을 10번 치면 10번 가운데 한 6-7번? 6번? 확률상은 한 5-60% 정도, 그 정도 확률 됩니다. 두 번에 한 번꼴 정도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유상승계 취득, 일정한 대가를 타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하는 매매 등에 관한 것, 언제 취득한 거냐 보니까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자,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날을 취득일로 삼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잔금일이지 등기등록일, 실질잔금일 이게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번에 보니까 계약상의 잔금일, 객관적 취득 이외의 이제 객관적 취득이라는 것 밑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요 방식이 이제 객관적 취득입니다. 그 이외 거래 및 일반적인 유상승계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의 잔금일이 만약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그날을 취득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외적으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그럼 요 날은 이날의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객관성과 확실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날 잔금 지급됐다는 걸 믿을 만큼 확실한 공신력이 있다. 여기에 다섯 가지 나오고 있죠. 국수공판법, 저 다섯 가지 방식에 따른 취득일 때만 실질 잔금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을 때. 뭐 부연 설명할 게 없다 그렇죠.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을 시 소유의 시유지를 제가 취득했습니다. 잔금을 누가 받습니까? 서울시가 받잖아 그렇죠. 날짜를 속이고 싶어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해서 취득했다. 수입 면책상 입증되는 가액이 있습니다. 또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했다. 공매의 방법으로. 경매를 포함해서 우리 교재 보니까 공매, 바로 경매를 포함해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죠. 공매와 경매 어떤 차이가 있죠? 공매와 경매 뭐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면 공매와 경매를 같은 걸로 알고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거든. 공매는 매매는 매매인데 국가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게 공매 처분입니다. 경매는 경마, 경쟁처럼 서로 간에 다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매를 하는데 경매는 다툼을 가질 수도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람에게 하나의 물건을 제시하고 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요거는 판매 방식입니다. 방식, 경매는. 근데 보통 왜 공경매 하냐니까 공공기관에서 매매할 때 보통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경매의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경매 이런 말하지. 경매는 봐요. 민간 경매도 있거든. 그렇죠. 옥신을 사는 것도 있잖아. 반드시 공공기관이다. 이거하고 경매는 원래 관계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백화점에서 한번 행사하면서 막 경매로 판다는 둥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 그리고 공공기관은 아무 관계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경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매 따른 경매는 막 법원 경매라든지 이거는 공매 맞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하는 건 공매가 아니고 사슬 경매거든. 그런 차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로 한다 그럼 국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명백히 잔금의 지급일이 입증되고 있다. 판결문으로 증명되고 있다. 판결문으로 사법기관에 의해서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죠. 이렇게
국수공판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국가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가 공공기관의 관여 없이도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요거 법인 장부로 인해서 입증되는 경우, 법인 장부에 따라서 입증되는 경우 요것도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 법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제일 먼저 작성하는 장부가 뭡니까? 돈 나가고 돈 들어오고 할 때 제일 먼저 작성하는 장부가 전표입니다. 전표. 입출금 전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그런 것들을 보조 장부에 올렸다가 원장에 올렸다가 나중에 연말 결산할 때 결산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장부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언제 돈이 나갔다, 언제 돈이 들어왔다 입증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 국수공판법, 요 다섯 가지 방식의 취득일 때만 실질잔금일 이렇게 말하지. 여기 보세요. 개인 간의 거래 있습니까? 개인 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 없잖아, 그렇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공매로 취득했다, 판결문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개인 간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개인 간의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일 때는 계약상의 잔금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런 말을 했어.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라고. 사실주의 과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했다면 과세하겠다는 거지. 등기 등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 잘죠. 그 우리 법원이 이렇게 말해. 등기 등을 하지 않아도 잔금이 지급됐다면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실주의 과세. 하지만 이런 계약상 잔금, 사실 잔금 이런 날짜가 있어도 그 이전에 이미 등기 등록을 먼저 하였다. 이럴 때는 등기 등록 한 날을 취득일로 삼겠답니다. 이게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사실주의 과세란 말의 의미는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 않아도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등기 등록을 했다면 등기 등록 한 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우리 작년인가 저작년 문제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때에는 등기 등록일과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한다. OX. 틀렸죠? 등기 등록일과 관계없이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잔금일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 잔금이 빠르면 잔금. 이렇게 하는 거지. 요게 첫째, 유상승계 취득. 요 놈은 보세요. 등기 등록일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거의 다 써먹습니다. 어디에? 돌아서면 연부 취득할 때도 연부 취득은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그 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 무상승계 취득은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단 그 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2번 보니까 연부 취득이라고. 연부 취득. 용어가 먼저 익숙해야죠. 연부가 뭐냐고. 연부 취득이 뭐냐니까, 제가 물건을 사는데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할부로 삽니다. 할부로. 할부로 사는데 대금을 매월 지급하면 뭐라고 하죠? 뭘로 샀다고 하죠? 월부로. 그렇죠. 24개 월부로 샀다고 말합니다. 그게 월부 취득입니다. 그럼 연부 취득은 대금을 매년 주는 겁니다. 매년. 연부로 샀다. 매년 대금을 주다. 월부는 아니고 연부. 그럼 이번에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1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사실상 연부금을 또 지급하고 또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1년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최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 이런 것들 연부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연부 취득은 유상승계입니까? 아닙니까?
연부취득은 유상취득입니까? 아닙니까? 공짜로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승계받아 취득하잖아. 그렇죠? 다만 대가 지급의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 뿐이지 유상승계 맞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면 방금 앞에 비웠던 요놈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장금, 사실잔금 이 사용하지 왜 별도의 법을 따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거는 1, 2억짜리를 거래할 때, 1, 20억짜리 거래할 때, 그럴 때 사용하려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물론 1, 20억짜리 거래하면서도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신청하면 받아는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법의 지정 목적이 적어도 수백억, 수천억 그렇게 되는 것을 거래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예를 들어 6천억짜리면 거래, 6천억짜리. 아, 6천억짜리 부동산 거래합니다. 우리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센트럴 시티 빌딩 있습니다. 거기 넘어갈 때 6천억 넘어갔습니다. 6천억에. 그럼 6천억이 딱 넘어갔다. 곱하기 세율 4%입니다. 농지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넘길 때 세율은 4%입니다. 6천억 곱하기 4%. 6천억에 4% 얼마죠? 아니, 곱해보면 알잖아. 6천억에 4%. 24억? 예, 그렇죠. 240억입니다. 240억. 순수 취득세만 240억입니다. 취득세 뒤에 부가세 붙거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세율을 2%만 적용시켜서 산출한 세금 120억, 고금액의 10%, 12억 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2%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이 20%, 24억 냅니다. 봐. 농어촌특별세만 12억이고, 지방교육세만 24억입니다. 합하면 274억 나옵니다. 인지세도 내야 되거든. 중개업자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줘야 되거든. 300억 가까운 돈이 나와요. 근데 한꺼번에 취득한 날, 만약 연부지고 유상승계다, 잔금 지급일, 마지막 잔금 지급한 날부터 60일 안에 300억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라. 세 부담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일시로 납부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분산 처리해주겠답니다. 분산. 어떻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요날마다마다를 각각 독립되어 있는 취득일로 삼겠다고. 독립된 취득일로.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사람이 이때 2천억을 주고, 1년 지나 2천억을 주고, 또 1년 지나 2천억을 주고, 만약 이렇게 거래했다면, 연부금 지급하는 날, 요날마다의 연부금액, 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곱하기 세율, 산출한 세액, 자, 요 세액을 요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 그리고 여기서도 이때 요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요날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2번 보셔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3번 무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은 아무런 전제 없이 무상 취득하면 상속을 말하겠습니까? 증여를 말하겠습니까? 무상 취득은 네, 정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듯이 괄호 안에 상속은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 계약일 괄호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유증 개시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상속이라고 물으면 상속 개시일 이렇게 말하더라도 상속이라고 묻지 않은 하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취득일은 이렇게 물으면 계약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 연부취득보다 시험에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왜?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 계약은 계약이지 무슨 계약했다고 취득했다고 보느냐고 이런 내용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거든. 보통 시험은 계약일 내지 않고 틀리게 할 때는 증여에 따른 취득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일, 다만 그 밑에 그 이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과 5번, 4번과 5번 이거 같이 볼게요. 뭐 예외까지는 아니라도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자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의 지목 변경, 자 토지의 지목 변경, 뭐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토지의 지목 변경 요 두 가지. 물론 시험에서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 훨씬 더 자주 언급되는 편들이지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 얘는 어떤 날을 취득일로 삼느냐 하니까. 형식과 실질 요 둘 가운데서 빠른 날로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 형식과 실질 가운데서 빠른 날을 택해서 그 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건축물의 건축은 형식 사용하여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 그 날과 그리고 이런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 날 가운데 빠른 날을 찾아서 그 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아도 건축물의 건축 개수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봐.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은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으로 변경된 그 날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리게 내면 어떻게 내죠? 틀리게 내면 둘 중에 한 놈만 냅니다. 한 놈만. 이렇게 나와. 기출된 문제를 보면 건축물을 건축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OX.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틀리잖아요. 이날과 반드시 사실상 사용일 중 비교하여 그 가운데 빠른 날을 찾아 그 날을 취득일로 해야 됩니다. 또 나왔던 지문이 토지의 지목 변경은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빠른 날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일단 이 내용만 알아도 기본적인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근래 시험은 이 원칙 말고 예외를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머릿속에는 원칙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다섯 가지. 유상승계 취득, 연부 취득, 무상승계 취득,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의 지목 변경. 요 다섯 가지가 취득 시기에 문제를 출제할 때 거의 뭐 90% 이상은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뒷장 6번은 아예 의미가 없고 자 7번, 8번, 9번, 10번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번은 원래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판례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7번, 8번, 9번 요 세 가지가 그냥 가끔 가다가 보세요. 방금 했던 건 다섯 가지를 시험 지문에 네 대 가끔 가다가 여기 있는 7, 8, 9번이 한 번씩 옵적으로 끼어 갑니다. 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것은 앞에 방금 배웠던 다섯 가지 고령은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꼭 봐야 될 거고 7, 8, 9번은 7, 8, 9번은 간략간략하게 매립 간척 하면 예외까지는 안 봐도 돼. 원칙만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그렇지 이혼했다 재산분할한다 등기등록일이다. 아니면 주택조합이 언제 취득했냐 재건축조합이 언제 취득했냐 간략간략하게 보십시오. 반드시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은 앞에 있는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나머지는 7, 8, 9번은 혹시나 하는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241쪽 과세 표준 나와. 과세 표준.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이렇게 하죠. 과세 표준의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취득일 요날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반드시 취득하는 그날 현재의 가액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액을 무엇으로 합니까? 가액을 뭘로 하죠? 취득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총론할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 보통 징수하는 세금 추가할 때 예,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합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한다 했죠. 행위를 보관하는 세금, 소득을 보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보유하는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은 고지서 나오는 보통 징수였습니다. 그럼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요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정합니다. 과표를 납세 의무자가 정하게 돼 있어. 얼마에 거래했는지, 얼마에 취득했는지 당신이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러므로 원칙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신고하는 가액으로 본인이 신고합니다. 과표를 신고하고 신고한 요 금액에 법률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금을 60일 안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원칙만 있고 예외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원칙만 있고 예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저거? 평생 신고 안 하면 신고할 때까지 평생 기다려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당신이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니까 터무니없이 신고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또 10억짜리 부동산 취득하고서 당신이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 세금 받습니다 하니까 그래? 나 2억에 취득했는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신고하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자체가 정해놓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니까 시가 표준액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지방세의 조세를 부과하려고 요 말대로 지방세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란 뜻입니다.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고 있다. 지자체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세 가면 국세에서는 이를 기준시가라고 말합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얼마고 그런 말은 들어보시죠. 우리 일반인들은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는 잘 못 들어봅니다. 근데 기준시가가 얼마고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거든.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뭔지 압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 토지의 가격은 매년마다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됩니다. 공시가 돼. 그걸 뭐라고 하죠? 공시지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 되고 있는 땅값. 공시지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땅값을 공시하는데 필지마다 공시하거든. 요 필지는 얼마, 요 필지는 얼마. 그래서 개별 필지마다 공시가 되는 가액이라고 해서 이를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토지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런 것처럼 개별 공시가라든지 주택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신고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신고하거나 하면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되거나 지자체장이 정해놓고 있는 이런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어떤 경우 뭐 교재 세 가지 나오지만 통상적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신고는 했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고 있을 때 보통 이제 요 문장은 가끔 인용합니다.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다면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실질 가격이 입정되는 국수공판법 명백히 특례 보면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보듯이 국수공판법이 또 나옵니다. 요거 등록면허세 가도 요 내용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등록면허세 가도 똑같이 국수공판법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해서 판결문으로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리고 요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시간표는 중개사법 뭐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 근데 법은 공인중개사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이를 우리 교재 보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2쪽 특례 다음의 경우는 과세 표준을 취득자의 신고 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신고하는 금액, 시가 표준액 상관없이 실질 가격을 과표로 삼게 됩니다. 거기에 1, 2, 3, 4, 5, 6번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그냥 공인중개사법 이래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정상적인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검증받은 취득 그리고 중개사법 배우실 때 보면은 27종과 뭐 28종과 그 인근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거래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가 관여 있다면 중개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가액을. 내가 이렇게 거래했다고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진짜인가 아니냐를 검증합니다. 검증한 결과 아,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진짜 맞구나. 이거는 행정기관장이 실질 금액이 맞다고 검증까지 거친 후의 내용이니까 실질 가격을 인정합니다. 이럴 때는 실질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는 뭐예요? 자, 칠판. 시험에는 이제 이걸 기본 틀로 깔아놓고 그 다음 가끔 가다가 시가 표준액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 다음 실질 가격으로 한다는데 실질 가격이다. 그럼 내가 취득할 때 들어갔던 돈을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포함시켜야 하는 게 있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부 취득을 하면서 그만큼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연부를 이자를. 그럼 이자는 과표에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연부 취득하면서 이자를 주기로 했다. 과세 표준에 이자가 포함될까 안 될까? 법인일 때는 포함시키고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주죠? 그걸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트 4억짜리 사면서 중개업자한테 뭐 한 200만 원 줬다?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포함하도록 돼 있어 법에. 실무상에는 포함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원래 법에는 중개업자에게 준 중개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재 242쪽 제일 밑에 과세표준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들이 쭉 나와 있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원래 쳤던 27에도 요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포함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 물론 뒤에 가서 하겠지만 둘 중에 한 놈만 알면 됩니다. 포함되는 애를 기억하라든지 포함되지 않는 애를 기억하든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거든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내용 가운데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골라보라는 둥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보라는 둥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포함되는 걸 알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함되지 않는 걸 알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 정도 공부는 요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학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요령이 있거든. 둘 중에 한 놈만 기억하면 돼. 나중에 가면 제가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포함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4번 건축 등의 내용은 기억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번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는 알아야 돼. 토지의 지목 변경 저 앞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을 합니다. 증가한 가액.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돼. 얼마가 증가됐죠?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가 대로 바뀌었다 지목이. 가액이 얼마 증가됐습니까? 이건 네가 알아서 자진 신고 납부하라.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아니고 얼마가 증가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경우 객관성을 위해서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제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입니다. 법에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법에는 원칙,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과표로 한다. 즉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으로 한다. 맞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 예외도 우리 26회 시험 때 예외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판결문 법인장부로 인해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증명된다면 그때는 그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과표로 삼게 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은 항상 봐야 됩니다. 앞에 취득 의지할 때도 이것이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도 시험 지문에 종종 나오고 과세 표준도 종종 나오고 세율도 종종 나오고 토지의 지목 변경은 시험 취득세 곳곳에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6번 법인이 아는 자가 건축했다. 제목을 보면 제목만 잘못 보면 헷갈려. 자, 법인이 아닌 자 누구죠? 누굽니까? 개인이거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습니다. 개인이 건축했습니다. 개인이 건축했는데 법인 장부상의 금액 이런 게 나와요? 개인이 건축했는데 법인 장부상 금액 나옵니까?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요 땅이 있어. 요 토지에다가 제가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10층 정도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10층 정도. 그럼 10층 정도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그냥 동네 알고 있는 미장하시는 분, 벽돌 찾는 분 이런 분 불러가지고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아니잖아. 이걸 일단 건축 허가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 이 정도 높이는. 그럼 이거 할 때 건설업자를 부릅니다. 건설회사를 불러서 당신들이 일단 건축사한테 설계도면부터 먼저 빼고 그다음 건설회사 불러서 지어달라고 이제 합의 봅니다. 좋다. 그럼 내가 뭐 80억을 줄 테니까 당신이 10층짜리 건물 아주 이쁘게 지어달라고 그럼 벌써 법인 장부에 우리가 이 건물 지어주기로 하고 80억을 받기로 받았다. 법인 장부상에 딱 적혀놓잖아. 그렇죠? 내 장부가 아니라 내가 건설업체한테 맡기면 건설업체의 장부상에 금액이 적혀나갑니다. 또 내부의 인테리어는
건설업체 안 맡기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하신 분을 사업자를 불러서 개인 사업자를 불러 당신들이 내부에 관한 인테리어를 해달라. 그럼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든. 그럼 세금 계산서도 표가 됩니다. 그 뭐냐면 우리 법에 말하기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더라도 취득가액 가운데서 100분의 90.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핵심이 숫자예요. 이거는 90% 이상이 넘는 가액이 법인장부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등으로 증명된다면 그럴 때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이 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삼겠다고. 그 얘기는 문제될 수 있는 게 100분의 90 하는 곳밖에 없습니다. 여기 22엔가 22엔가 나와서 100분의 80 이상이 증명될 때는 틀린 것으로 정답. 막 그렇게 삼았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숫자만 보시고. 자, 이런 것이 이제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들어갑니다. 세율. 244쪽 세율 나오고 있죠. 잠시 후에 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